지금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어떡하지? 아, 뭔가 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했고. 근데 왜? 아, 그래서? 이게 왜냐, 약간, 다만 제가 열정과 저의 어떤 이 의지를 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네요.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예,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본격 카드라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자, 풍문으로 들어서 먼저 자진 신고 받습니다. 뭐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 아, 저는 그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막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 그리고 장영남 이혼, 장영남 재혼이 뜨는 거예요. 아, 연관 검색어 다. 네, 세 개가 결혼을 할 때 그런 풍문이 있네. 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왜 이런 게 뜨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혹시 이게 재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신경 쓰이는 건 저희 시댁 어른들이 아무래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컴퓨터를 하시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보시면 어떡하지? 혹시 시댁 식구들이 보고 뭔가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얘기를 해봤. 아유,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재혼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그러더라. 이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셨고. 네,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 그게 그런 게 있더라. 왜 그랬지? 궁금했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 이야기가 이렇게 부모가 됐었던. 제가 신경이 쓰여서 먼저 네. 얘기를 했군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장영남 씨가 시댁에서 네. 나이가 가장 많으시대요. 큰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네. 막내 며느리. 네, 많아요. 아마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하실 거예요. 남편의 큰형보다. 네. 네. 호칭은 어떻게? 죄송해요.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주버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동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말은 쉽게 안 놓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네. 수많은 풍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풍문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섯 개로 엄선해 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풍문 넘버 5. 네. 이게 넘버 5인데 이게 센데요. 예. 키워드가 네네. 연애 바닥이 인정한 키스 스킬. 알 것 같아. 키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하고 해봤. 남상미 씨는, 남상미 씨는 알 수밖에 없죠. 남상미 씨는 알 수밖에 없어요. 첫 때부터 이게 키스하는 그런 게. 예. 기선제압 하려고 세게 나갔구나. 이상우 씨인데, 발군의 키스 스킬로 여자분들 사이에서 키스 잘하는 배우로 극찬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이상우 씨하고 이제 키스 씬을 찍은 여배우들이 남자친구하고 꼭 싸움이 난다고. 처음부터 너무 센데?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얼마나 잘하길래. 어떤 뭐 반칙을 쓰나요? 반칙을 쓰나요? 저도 몰랐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는 충실하게 그때 집중해서 한 것 뿐인데 잘한다고. 오라버니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요. 보통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겸염쩍어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러지 기대를 한다거나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포커페이스세요. 짐 없구나. 정말 아무런 표정이 없고 요동도 없으시고 슛 하면은 그냥 기계처럼 약간 하시는 그런 게 키스 머신? 오, 키스 머신 머신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가 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모음 영상이 있어요. 야. 동영상 사이트에. 근데 다른 영상 클릭수가 이상호 씨 관련된 건 몇천 건밖에 안 되는데 이 키스 모음 영상은 30만 건, 조회수가. 그 정도예요? 네. 야, 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 한번 봅시다. 지금 보자.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거 잡아.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쓱 한번 대고. 고개를 움켜쥐네.
아 좋아. 이대로 나를 놓칠 수 없어.